광 대란이야 뭐야. 아주 광이 뒤집어지는걸. 안녕. 코로나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홍행홍행 진홍행 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처음부터 목 아프다는 핑계로 영상을 좀 시작할 건데, 최근에 나온 프로폴리스 두 가지 쿠션을 반반 발라보면서 각각 장단점을 말씀해 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코스알엑스 풀핏 프로폴리스 앰플 쿠션, 스킨푸드 로열러니 프로폴리스 에센스 쿠션. 이 코스알엑스는 제가 저번 달쯤 단독 리뷰를 했던 제품이니까 자세한 리뷰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위에 카드 걸어놓을 테니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제품은 내돈내산 제품입니다. 스킨푸드 제품은 평소에 정말 좋아하는 남성 뷰티 크리에이터 미스터리님, 터리님 이벤트를 통해서 이 스킨푸드 쿠션을 제공을 받았는데 노출 의무는 정말 없고요. 코스알엑스랑 같이 리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요거는 내돈내산이 아닌 점. 쿠션 발라보기 전에 피부 타입 먼저 말씀드릴게요. 25호에서 27호까지 사용하는 여드름 수부지 민감성 피부고요. 오늘 스킨케어는 토너, 로션, 크림 이렇게 발랐고요. 그러면 손목발색 먼저 보고 올게요. 손목발색 보여드렸을 때는 코스알엑스가 조금 더 어두운 느낌이 들었는데 얼굴 발색도 보여드릴게요. 코스알엑스가 조금 더 차분한 옐로우빛이고 스킨푸드가 조금 더 화사한 상아빛 베이스예요. 오늘 두 가지 쿠션은 가장 어두운 23호 컬러를 가져왔습니다. 조금 더 잡티가 많은 쪽에 스킨푸드 쿠션을 발라보고 제 얼굴에서 오른쪽인 부분에 코스알엑스 쿠션을 발라볼게요. 오, 쿨링감 있어. 근데 확실히 진짜 벌써부터 밝아. 어머, 되게, 어머, 광이 바르자마자 진짜 차르르 도네? 어머, 어머, 되게, 어머. 오, 밝은데 지금 피부가 맨지르르한 거 보이세요? 퍼프 느낌은 포슬포슬한 느낌 없이 굉장히 매끈매끈한 퍼프라서 피부에 촘촘촘촘 잘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지금 한 번 찍은 양으로 제 얼굴에서 왼쪽에 스킨푸드 프로폴리스 앰플 쿠션을 발라봤는데요. 확실히 진짜 밝아요. 밝은데도 제 피부에 붉은기 커버를 굉장히 나름대로 잘해준 느낌이고요. 피부 광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그냥 온 피부가 이렇게 꿀먹은 듯한 진짜 스킨케어 쫀득하게 하고서 바른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정말 썩어버린 이런 잡티들은 커버를 못합니다. 이렇게 스킨푸드 발라봤고요. 코스알엑스 쿠션 발라볼게요. 이 제품도 쿨링감은 진짜 좋은 제품이거든요. 광 대란이야 뭐야. 아주 광이 뒤집어지는걸. 지금 전체적으로 얼굴에 발라봤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의 컬러 차이가 심하게 나진 않아요. 근데 확실히 이쪽을 보고 이쪽을 보면 코스알엑스 바른 쪽이 조금 더 제 피부에서 그나마 조금 더 차분한 느낌이 들었어요. 컬러 같은 면에서는 엄청 심하게 차이가 나진 않지만 그래도 밝고 어두운 게 조금은 티가 난다. 그 정도 차이였고요. 두 제품 다 지금 광이 미친 듯이 돌아요. 그냥 미치광이야 미치광. 광은 끝내줘요. 발림성 같은 경우에는 스킨푸드가 조금 더 좋았어요. 이 코스알엑스 쿠션도 촉촉한 거에 비해서 굉장히 가벼웠던 쿠션인데 코스알엑스는 쿠션을 바른다라는 느낌이 조금 들었고 스킨푸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선쿠션 바르는 정도의 가벼움? 두 제품 다 가벼운데 발림성도 조금 더 우수했어요. 다만 컬러는 코스알엑스가 조금 더 마음에 드는데 두 제품 차이가 심하게 나지 않아요. 컬러가 조금 더 차분해서 그런지 한 겹씩 커버했을 때는 스킨 푸드보다 코스알엑스 바른 쪽이 조금 더 커버력이 높아 보이는 점. 두 가지 제품 첫인상은 다 괜찮았어요. 코나 눈 밑 팔자주름 끼임도 없었고 지금 시간은 4시 9분이고요. 저는 지속력 테스트를 위해서 대략 5시간 후에 카메라 켜보도록 할게요. 5시간 뒤에 만나요. 지금 시간은 9시 6분. 쿠션을 바른 지 5시간이 지났어요. 5시간이 지난 피부 상태는 이렇습니다. 이쪽이 스킨푸드 쿠션. 이쪽이 코스알엑스 쿠션. 확실히 두 제품 다 글로우 쿠션이어서 그런지 살짝의 다크닝은 있었어요. 하지만 다크닝이 있었어도 처음과 같이 스킨푸드 쿠션이 코스알엑스보다 조금 더 밝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두 제품 다
기름과 섞여서 조금 더 기름광이 올라오긴 했는데 그리고 속건조 같은 경우에도 두 제품 다 속건조는 속이 땡긴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고요. 스킨푸드 같은 경우에는 눈가 주름이나 코 옆기, 팔자 주름 끼임 없었고요. 코스알엑스도 코 옆 끼임이라든지 눈가 주름 끼임, 팔자 주름 끼임은 없었어요. 다만 두 제품 다 여기 인중이랑 턱 부분에 살짝 몽골몽골 뭉치려고 하는 현상이 두 제품 다 똑같이 발생을 했어요. 요거를 제외하고서는 어디 특별하게 무너진다거나 끼인다거나 하는 거 없었습니다. 그러면 두 제품 수정 화장 해줄게요. 전체적으로 수정 화장을 해줬는데요. 스킨푸드 쿠션이 수정했을 때 조금 더 두터워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두 제품 다 수정 화장을 했을 때 더럽게 올라가는 거 없이 말끔하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스킨푸드와 코스알엑스 프로폴리스 앰플 쿠션 반반 리뷰를 해봤는데요. 저는 솔직히 두 제품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서 조금 신기했어요. 일단은 기본적인 타이틀이 프로폴리스 쿠션이라서 촉촉한 것도 똑같았고 광 지속력도 똑같았고 다만 커버력 같은 경우에는 이 코스알엑스가 조금 더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코스알엑스 쿠션이 손이 조금 더 잘 갈 것 같긴 해요. 둘 개 중에 뭘 더 추천드린다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거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두 가지 차이점은 그냥 컬러가 조금 차이 난다는 점? 가격대랑 29,800원에 리필이 있고 28,000원에 리필이 없고 그 정도 차이인 것 같아요. 두 가지 제품의 차이점은 거의 없었고요. 다만 지성분들은 피하셨으면 좋겠는 텍스처예요. 둘 다 진짜 촉촉하게 용광이 빡 도는 그런 텍스처이기 때문에 저같이 수부지 분들이나 건성분들이 가을, 겨울에 잘 쓰실 것 같고요. 두 가지 제품 다 추천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 제품 다 어디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쿠션이었고 무너짐 같은 경우에도 여기 하단부에만 살짝 뭉칠랑 말랑했던 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진짜 거의 특징이 비슷한 쿠션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요 코스알엑스 프로폴리스 앰플 쿠션에 손이 조금 더 자주 갈 것 같다 라고 오늘 리뷰 영상을 마치고 싶고요. 오늘 영상도 오늘 쿠션 리뷰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Annyeong!